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확진자 대부분은 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는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과 치명률이 기존 코로나19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이 지난해 10월이죠. 인도에서 처음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빠르게 퍼져나가서 세계적으로 지배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실제로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된 것이라고 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규 감염자 중 10% 또한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델타 변이의 효과를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역 완화 조치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거리 두기가 완화되지만 우리는 늘 조심하는 것 잊지 않기로 합시다. 다음 가상화폐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중국이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자국민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유층은 가상화폐를 많이 거래했는데 당국에 노출되지 않고 해외에 거액을 송금하는 목적으로 이용이 돼 왔습니다. 이 중국 부자들의 돈이 움직인다면 세계 비트코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기를 잡는 방식 또한 굉장히 특이합니다. 인민은행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이른바 공개 망신을 주는 방식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죠. 이번 이 면담,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면담에는 공상은행 등 대형은행과 알리바바 그룹 등 관계자들이 불려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 중국 금융기관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활용되는 걸 전면 금지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죠. 그런데 2분기 실적 전망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이른바 놀라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2분기 예상 매출액이 29조 3,998억 원의 영업이익이 1조 8,207억 원, 순이익은 1조 4,433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늘고 이익은 무려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게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 1조 8천억 원을 넘기게 되는 수치입니다. 가장 칭찬할 만한 건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이 주는데 판매가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고가 차량인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차 SUV인 투싼과 팰리세이드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SUV가 상당히 인기라고 하네요. 이 미국에서 최근 3개월 연속 현대차가 판매 신기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신세계 그룹 소식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가 네이버 없이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나설 것 같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의 3조 5천억 원을 단독으로 인수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 3조 원 중에서 1조 2천억 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의 2조 3천억 원의 순자본은 이제 순수 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세계그룹의 SSG.com은 요기요 인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마트가 노브랜드 전문점 가맹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이 노브랜드가 2019년 가맹점을 연지 2년 만에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직영 대신 가맹을 앞세워서 노브랜드 매장 출점을 늘렸지만 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계속 불거져서 사업을 철수하게 됐다고 하네요.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제가 배가 아파서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국민적 관심사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카오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내 계좌에 카카오가 없네라는 말 하시죠. 얼마 전엔 HMM이 흠슬라, 작년에는 삼성전자였는데 올해에는 내 계좌에 카카오가 없으면 왠지 소외된 기분이 드는 또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카카오 본사 직원들 중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받은 분들이 엄청 큰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 국민주가 되자 스톡옵션 가치도 덩달아 올라서 이 직원들이 두 달 사이에 800만 원이 넘는 예상 차익을 거두게 됐다고 하는데 지난달 카카오는 전 직원 2,500여 명에게 47만여 주의 스톡옵션을 실시했습니다.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준 건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는 내후년인 5월 4일부터 가능하고 행사 종료 시점은 2028년이지만 아직 물론 2년이나 남았지만 예상 차익은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카카오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겠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증권 업계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5G 관련주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진정한 반등인지 아니면 그냥 좀 반등하다가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시장은 대형주가 주춤한 사이 업종별 개별 종목 순환매 장세가 진행 중인데 IT와 바이오 업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업종 내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움직이고 있는 업종 내 주가 흐름이 양호한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대장 업종은 사실 OLED 관련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통신 장비 업종, 특히 그 5G 관련 장비주들도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 즉 5G 장비주들은 지난 5월 24일 한 11개월 동안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어제까지 업종 지수가 14.5%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상승률이 확대된 경향이 나타났고 어제는 전반적인 순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이 상당히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통신장비 업종을 외국인이 202억 원 순매수하고 기간도 지금 한 170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수급이 왜 개선되었냐를 살펴봐야 하는데 몇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글로벌 5G 장비들의 주가가 이미 5월부터 반등하고 있었는데 국내 관련주들은 반등이 미미해서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상대적 매덕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글로벌하게 올해 1분기에 투자 집행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서 5G 장비들의 실적 및 주가 흐름이 부진했는데 하반기 글로벌 5G 투자 본격 기대감이 2분기 중반부터 나타나면서 5월부터 노키아가 반등하고 포지트 역시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직접적인 광대역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월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3조 원 수준 지원으로써 광대역 통신망 제고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향후 5G 보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화웨이 제재 이후에 통신장비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삼성전자가 사실 에릭슨과 노키아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유럽 1위 이동통신업체 영국 보다폰과 5G 장비 공급을 계약한 것을 체결함으로써 삼성전자 향 통신장비 업체들의 향후 실적 기대감이 나타난 것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5G 장비주들의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현실적으로 아직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직 5G 장비들의 실적 및 주가 반등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들이 대다수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5G 장비주 대다수가 중기 추세가 아직도 하락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상승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매수하겠다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의 실적 악화 및 주가 부진도 한몫하고 있다 보여서 5G 장비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5G 관련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시총과 함께 수급 상황이 양호한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상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5G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는 경기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고 현재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종목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 그리고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일단 탑픽은 다산 네트워크고요. 관심 종목 선정 가능한 종목은 이너와이어리스 오일 솔루션입니다.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 4,123억 원이고요. 예상 실적은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하마 공인 투자에서 리포트가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중 메인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다산 네트워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 DGS를 통해서 매출의 80% 이상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 DGS가 미국에서의 수주 급등과 미국 4대 통신사로서의 신규 진입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최근 9개월간 3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결국 자회사 실적 개선은 향후 다산 네트워크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고 여기에 주가 연동성도 높아서 결국 다산 네트워크의 주가도 상승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 최근 3달간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 중인데 특히 기관의 경우 연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순매수 중이며 투신, 보험, 사모펀드 등 거의 모든 기관이 순매수 중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5G 장비 중에서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산 네트워크는 말씀처럼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최근에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만큼 주가의 흐름도 이미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할 만한 것은 M&A에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캐나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 비용이 당분간 실적에 반영이 돼서 숫자로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고려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5G 장비 중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지만 추정치가 너무 높다고 저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G 장비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선택한다면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실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